여기서는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가 제가 평소에 많이 얘기하는 의지력은 유한하다라는 얘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할 때뭐 먹냐면은 이렇게 의지력 이렇게 쭉 있어. 공부할 때뭐 먹냐면은 이제 당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당을 먹음. 그래서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설탕 같은 거 당분 먹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의지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썼기 때문에 의지력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당을 먹음으로써 의지력을 이만큼 다시 한번 늘려주는 거예요. 휴식을 함으로써. 근데 여기서 뭘 먹었냐면 레디쉬는 뭐야? 물을 먹는 거잖아. 물을 먹으면은 물을 먹을 때 짜증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의지를 이만큼 쓰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공부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집중을 못하더라. 근데 초콜릿 먹은 애들은 이만큼 의지력을 줄어 초콜릿 먹는데 의지력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남은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펜드 윌 파워는 이쪽 무 쪽, 뭔가 딴거 짜증나고 이런 것을 해서 의지력을 쓸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좀 기분이 좋을 때, 그래서 의지력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시켰어. 뭐를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앉아서 별개 방에서. 근데 테이블이잖아. 방 안에 있는 테이블은 두 개의 그릇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신선한 초콜릿 쿠키였어. 이거는 의지력을 안 쓰는 거잖아. 그래서 파란색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다른 것은 포함했는데 어떤 무 같은 거. 이걸 포함했단 얘기예요. 이거는 먹으면 짜증이 나니까 의지력을 쓰는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뭐라 들었냐면은 걔네들이 먹을 수 있어서 최대한의 많은 쿠키를 먹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의지력을 안쓴 거야.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지만은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은 걔네들이 모든 그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무를 피할 수가 있었다. 이거 전부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의지력을 안쓴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반대를 들었어. 반대로 들었다는 얘기는 니네 쿠키 먹지 말고 무만 먹어. 이거는 빨간색이 되는 거야. 의지력을 쓰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잠시 후에 과학자들이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참가자들이 뭐 하도록 요청했어? 기다리도록 요청했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룹은 주어졌는데 뭐가 주어졌냐면 쉬운 퍼즐이야. 그 푸는 동안에 걔네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근데 이 퍼즐은 뭐냐면은 해결책이 없었어. 해결책이 없는 퍼즐이기 때문에 이거 푸는데 의지력을 좀 쓴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뭐 하기를 원했냐면은 얼마나 길게 각각의 그룹이 시도하는지, 뭐에 대해서요? 해결책을 찾는 데 시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의지력을 얼마나, 남아있는 의지력이 얼마나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의지력을 많이 쓴 거고 못 버티면 조금밖에 생각 안 하면은 굉장히 의지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야. 이게 내가 이제 학원하면서 굉장히 이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강한 학생은 같은 문제를 주더라도 생각을 더 오래 하고 끈기 있게 해요. 근데 평소에 잠을 못 자거나 뭐좀 이렇게 평소에 좀 이런 의지력이 많이 흔들리는 학생, 의지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자세도 좋지 않고 굉장히 같은 시간 내에 이 공부하는데 힘들어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쿠키를 저항했던 애들, 이건 뭐야? 의지력을 많이 쓴 애들이잖아. 빨간색이 돼야 돼. 얘네들은 단지 퍼즐에 8분밖에 안 썼어. 왜? 남아있는 의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다른 그룹은 평균 19분을 갖다가 문제를 푸는 데 썼다는 얘기는 의지력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뭐인 것처럼 보였냐면은 의지력이 유한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야. 이게 핵심이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리지스트 쿠키니까 쿠키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건 빨간색이야. 쿠키 안 먹었던 사람들이잖아. 얘네들은 뭐 생각을 거의 안 했다든지 뭐 문제를 푸는데 뭐 자세가 좋지 않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한번 골라보고. 그래서 생각해보래. 네가 일찍이 그 임무를 가진 적이 있느냐? 네가 일반적으로 한 거잖아, 아침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 아침에 내가 뭔가 숙제를 하고 잊어버린 적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기억했을 때 너는 뭐라고 얘기해? 네가 그것을 할 거래. 네가 집에 가자마자 할 거래. 그렇지만 네가 집에 가자마자 하지 않아. 왜냐면 네가 의지력을 썼기 때문이야. 의지력을 썼다니까 이거 역시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이거 나머지 거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90%는 거짓말이죠. 왜? 의지력을, 학원에서 의지력을 썼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안 합니다. 물론, 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할당된 의지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길 원하냐면은, 채굴에, 뭐를요? Set aside some time이니까, 어떤 시간을 갖다가 아침에 제껴놓으라. 그러니까 아침을 위해서 남겨놓으란 얘기야. 왜? 아침에 내가 쓸 의지력이 많거든. 뭐 하기 전에 너의 아침에 매일의 일상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그 안에 되게 하란 얘기. 아침에 뭔가 하라는 얘기야. 네가 의지력에 완벽한 아주 충분히 꽉찬 어떤 상점이 있을 때 그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침에는 내가 의지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지 못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지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의지력이 충만할 때 뭔가를 해야지 효율도 많이 나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력은 한정돼 있다고 여기 핵심어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래요.